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신년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올 한해 수성구 구정 목표와 지역 현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수성 구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 환경도 많이 변하고 또 지역적 환경, 국가적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간에 많은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구정 운영 수성구청 수성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 또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비전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까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들 수성구는 행복 수성구라는 시대적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건강이고 두 번째 지표는 직업이고 예. 세 번째 지표는 지역과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첫째 지표는 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있고 예. 또 이미 건강이 상당히 위험에 처한 있는 분들도 네. 당뇨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또 수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래 치매방지센터를 새로 설립을 해서 보건소 안에 구축하고 있으니까 여러 주민들께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구역별로 형성되어 있는 건강센터도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직업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은 최저임금 상태 하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진 서비스 산업, 특히 예. 식당이라든지 또 컵샵, 헤어샵 이런 어떤 임금 구조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업종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것이 한 30인 미만의 기업이 한 2만 7천 개 내지 8천 개 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어서 저희들이 노인 관련 일자리는 현재 예산을 한 11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청년 관련해서는 한 150억 장애인 관련해서는 27억 정도 예. 또 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여성 클럽을 향유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경영하는 가운데서 잠시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안전자금도 마련해 놓고 있고 특히 현물을 중심으로 한 보증기능이 잘 안 될 때는 예.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위한 자금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업에서 소외되고 또 위험한 회사 경영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예.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 지역 공동체와 관련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라든지 또 지역 주변의 환경들 또 개별 주택들, 주차장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시설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행복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이 잘 된 것인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을 잘 맞춰서 이것도 전문가들을 네. 참여시킨 가운데 변형시켜 나갈 각종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더 덧붙이신 얘기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전체를 다 얘기하고 예. 계신데 하나하나 또 예, 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지금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숫자를 정확하게 이 예산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청년이면 청년, 노인이면 노인.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겠구나. 지금 계획이 다 서 계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신규 일자리 얘기부터 갈게요. 1만 개 육성, 또 ICT 밸리 조성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창출과 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제 자세히 좀 덧붙여 주시죠. 예. 예, 특히 제가 4년 동안에 1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과 같은 어떤 서비스 위주의 경제 구조가 예. 지속이 될 경우에 위험도가 상당히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예. 굉장히 외부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4차 산업 환경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예. 저희들이 4차 산업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어떤 그런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네. 그것을 특히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고 예. 또 주변에 있는 그 알파시티의 기업들 입주 그 다음에 또 법원이 이전해 가는 지역에 있어서의 일부 단지 예. 또 대공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적 구조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신산업 형태의 생태적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고급 일자리를 흡수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미래 비전을 가진 교육 콘텐츠와 연계된 특히 미래 기술 VR, AR을 활용한 예. 그러한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예. 생산 소비가 자연적인 어떤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형성되는 구조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위와 현재 적극적으로 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다른 기업과도 상의 중에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성과로 이어질 텐데 VR과 AR이 교육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 취재진들도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성구를 워커빌리티로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좀 낯선 용어인데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좀 덧붙여 주시죠.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경제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한 12위 정도 소득 1인당 소득 3만 불 이상이고 예. 인구 5천만 이상이라는 어떤 국가적 환경을 보면 세계 한 7위 정도 갑니다. 굉장히 네. 선진국이죠. 그리고 특히나 또 수성구를 볼 때는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적어도 5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제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양적 개념을 많이 도입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 구조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기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도시의 시설과 건축물, 또 도시의 제도, 도시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 수성구와 같이 아파트가 한 70% 이상이 되는 네. 구조하에서는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게 층이 올라가고 또 집축도가 높아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네. 과연 아파트에 살면서 주변에 친구가 생기는가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유로운 어떤 그런 친밀도를 가진 관계로 형성이 되는가 예. 또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교류가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성을 검토할 시기가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아파트는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또 교육 친화적이고 생활 친화적이고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어 있는가 네.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저층 지역에서는 특히 주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밀집도가 상위 어떤 그 지상에서는 밀집도가 낮을지는 몰라도 네. 지하 어떤 그 평면 지역에서는 1층 지역에서는 굉장히 밀집도가 주차 문제로 인해서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다툼, 고름 또는 또 화재나 이런 환경에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지금 자아내고 있어서 이것을 걷어내고 하는 어떤 주차장 정책이라든지 도시계획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 아파트도 개별 난방으로 갈 경우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네. 기계실 같은 것을 예.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삶의 네. 살고 있는 구조들을 네. 바꿔내고 인간 친화적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네. 지금 해나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주차 문제까지 아울러서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워커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예, 예. 좀 덧붙여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걷는 인도 확보라든지 그렇죠. 저희들이 19개의 그 걷는 코스들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네. 코스를 통해서 산책하고 걷고 함으로 해서 자기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선진국형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얼마나 걷기에 우호적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하는데 이 워커빌리티가 높은 그런 수성구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아이부터 노인까지 평생 학습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도 밝히셨는데요. 수성구민이 앞으로 누리게 될 혜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설명을 좀 덧붙여주시죠. 평생 학습은 미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수성구가 대표적인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높은 학습도 뿐만 아니고 예. 우리가 자기 실현적인 측면에서 학습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문화교실을 갖춘 문화센터가 5개 그리고 23개 동사무소에 대부분이 문화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종 복지관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공간들이 부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문화센터를 토요일 날에 개방을 해서 예.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메이크 스페이스 교육을 네. 지향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넣을 것이고 예. 올해부터 우리가 3개의 어린이 공원을 변경시켜 가는데 예. 이 어린이 공원들이 현재 전편 일률적으로 같은 모델들을 갖고 있어서 예. 이것을 가장
학생들 친화적으로, 어린이 예. 친화적으로, 예. 교육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꾸어서 예. 리모델링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계층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네. 우리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을 높이게 됩니다. 그 선택을 높여서 결국 가장 필요한 사회적 필요성을 에 부합하는 그런 꼭지점을 우리가 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얼마 전에 환경 정화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 중인 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그 캠페인에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뭐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뭐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특히 저희들이 원래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재활용 분리센터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재활용 분리센터가 단순히 재활용을 시키기 위한 분리의 공간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분리 공간을 우리 학생들과 또 주민들께 개방해서 예.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희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예. 작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그 교육 공간을 그쪽에 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충이 끝나면은 대대적으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부터 학생 그리고 가정주부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 분리수거와 재활용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예. 궁극적으로 우리 수성구가 재활용뿐만 아니고 환경의 인식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환경까지 챙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성구는 이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유일하게 의회 의장과 구청장의 이 소속 정당이 이 다릅니다. 구의회와의 관계 뭐 어떻습니까? 전과는 조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환경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좀 실감하시나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예. 저희들의 어떤 저희들도 절제되는 부분이 많고 예. 항상 긴장하는 부분이 많게 되고 네네. 그러므로 해서 행정 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그 폭과 네. 깊이가 있어졌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새로운 안들 그리고 현상을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네. 상당히 품어주고 그것을 잘 이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대의 어떤 그런 행정 환경은 상당히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주민 참여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시대를 보고 비판적 사고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낸 능력 예. 그것이 도시로서는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현재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애초에 갖고 있던 기우가 네. 다소 완화된 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당을 떠나서 우리 네. 고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한 마음을 모은다면 잘 되어지리라고 믿고 좋은 모델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 화두인 시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과의 만남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소통, 현장 소통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아울러서 지금 이제 취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좀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개별 아파트 단지들을 사적 공간의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파트에서 해결하고 예. 아파트가 이미 지어졌고 단지화됐으면은 저희들은 뭐 관련이 없다든지 또 아파트를 새로 설계하고 짓거나 재개발해서 새로 만들거나 할 때도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단순히 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지금은 아파트를 어떤 공동체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연결된 하나의 축으로서 인식을 해서 네. 아파트 내의 어떤 그런 사업 영역도 상당히 시도되고 있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외부적 환경과의 연속성 문제도 네.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후에까지 많이 고려하게 됐다. 그러므로 해서 네. 상당히 아파트에 들어가서 네. 얘기를 듣고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즉시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네. 그런 환경도 많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예. 거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가 우리 도시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의 어떤 활동 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여기까지도 고려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데 대해서 네. 바로 취임을 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은 네. 주민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되었고 네. 아파트는 결국 우리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못하신 말씀이나 마지막 국민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주민 여러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판이 바뀌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산업적 구조가 새로운 어떤 산업적 구조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그 대응이 과거와 달리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내면에 있는 본성을 잘 이끌어내서 힘과 에너지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성에서 힘을 찾고 또 저희들 구청과도 힘을 나눠서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가시면 이 어려운 난관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내십시고 보다 더 큰 미래를 생각하셔서 출발하고 또 에너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도 건승하시고 힘내십시오. 네. 비행기가 뜨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뜨기 시작했으니까 초기 에너지 집중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부지런히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